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덤벨로 할수 있는 전신 운동 준비했고요. 총 10가지인데 4가지 동작으로 워밍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6가지 동작으로는 덤벨을 활용한 전신 운동, 마무리는 레터럴 레이즈를 100개 하고 마칠 거예요. 워밍업은 점핑 잭부터 시작할 거고 5초 있다 시작할게요. 고!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은 사이드 잭 동작으로 진행해주세요. 제가 오늘 근육통이 심해서 약간 걱정되는데 전신운동이니까 근육통이 풀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 다음 동작 굿모닝 동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바로 리버스 런지 한 번씩. 머리 뒤로 앞쪽으로 고꾸라지듯이 내려갔다가 일어나주고 바로 리버스 런지. 앞쪽으로 갈 때 뒤에 후면부에 스트레치가 되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손을 계속 머리 뒤에 쥐고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스쿼트하고 앞쪽으로 터치를 크로스로 진행해 볼게요. 스쿼트, 스쿼트. 손을 뻗을 때 다리를 앞쪽으로 힘차게 뻗어주세요. 앉고 일어나면서 호흡을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사이드 런지로 이어가 볼게요. 옆으로 갔다가 센터 와주고 다시 반대쪽 갔다가 센터 와주고 자, 발끝, 무릎, 골반이 같은 위치에 앉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숨이 충분히 찰 거예요. 첫 번째 동작 이어가 볼게요. 20초 있다 시작합니다. 몇 킬로 하지? 저는 양심상 2킬로로 진행을 해볼게요. 암컬 동작을 하고 스쿼트 했다가 일어나면서 컬 동작을 풀어두면 돼요. 컬, 스쿼트, 일어나서 풀어주고 안아주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풀어주세요. 반복해볼게요. 자, 암컬 동작을 하기 때문에 상체가 앞쪽으로 많이 안 고꾸라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컬 동작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앉아주시면 돼요. 다시 접고 앉고 일어나고 풀어주고 다리 보폭은 조금 더 넓게 진행해 주셔도 되고 저처럼 넓지 않게 진행해 주셔도 돼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20초 휴식 시간을 가지고 3세트 진행을 해볼 거예요. 충분히 이 팔 앞쪽에 자극이 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는 이 정도 너비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넓게 벌릴게요. 자, 발 접어주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풀어줄게요. 접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동작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이 동작 리듬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팔은 최대한 이 덤벨을 접을 때 팔 힘으로 당기려고 해주세요. 어떠한 반동보다 이 덤벨로 어깨를 향해 팔을 꽉 안아주는 느낌. 앉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풀어줍니다.
덤벨이 무겁다면 잠깐 내려놓고 20초 휴식 취하셔도 돼요. 이번엔 살짝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근육통을 끌어안고 오늘 루틴을 진행합니다. 자, 팔 접었죠? 그대로 스쿼트 자세 취해주고 풀어주고 팔 힘을 이용해서 앉았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덤벨 컬 동작을 유지하면서 스쿼트 동작을 취하는 게 포인트예요. 응용 동작으로는 이 덤벨 컬 동작을 해멀 컬 동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따 이 동작 할 거라서 앞에선 제가 이 덤벨 이 컬로 준비했어요. 접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풀어줍니다.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복부 긴장감 유지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하체로 넘어갈 거고 스티프 데드리프트 동작과 함께 익스텐션을 진행해 볼 거예요. 슬로우 버전으로 하는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로 내려갔다가 한 다리를 뻗고 다시 내린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어요. 다리를 뒤로 뻗어주고 가져왔다가 일어납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리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취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줄게요. 부드럽게 내려갈 거고 상체와 하체 고정한 상태에서 뻗었다가 가져와줍니다. 힘드신 분들은 한쪽으로 취해서 이렇게 뒤로 터치만 했다가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한쪽으로 중심 잡고 터치 앤 업. 상체 각도 유지, 익스텐션, 가져오고 업. 오, 아파요. 지금 여기. 지금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후면이, 햄스트링이 타깃이 될 거고 익스텐션 하면서는 이 햄스트링에다가 익스텐션으로 엉덩이 근육까지 사용해서 얹어주는 거예요. 자, 내려갔으니까 이번에 아까에서 멈췄던 반대쪽 다리 들어주고 일어나 볼게요. 저는 밸런스 잡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밸런스 잡는 거에만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스티프 데드리프트 동작에서 한 다리로 익스텐션을 하는 이 두 가지 동작을 연결하는 거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완벽한 동작을 하려는 느낌보다 내가 이 동작을 좀 조화롭게 해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하다 보면 가동 범위도 좋아질 거고 자세도 좋아질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내려갔을 때 내 코어 근육과 후면 부위 근육들이 버텨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뻗어내는 거예요.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확실히 휴식 시간을 취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이어가도 호흡이 올라오긴 하네요. 지금 저는 2kg로 진행하고 있어요. 스티프 데드리프트, 힙 익스텐션. 가능한 엉덩이 근육이 사용될 수 있게 멀리 뻗어주세요. 말하면서 하니까 너무 흔들리긴 하는데 내려가서 자, 다리를 뻗는 순간에 정말 집중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려가서 중심 잡고 다리를 드는 목적은 우리 이 둥근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둥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리를 멀리 길게 뻗어주세요. 내려가고 목표는 다리를 뻗어서 엉덩이 근육을 한번 느끼고 오는 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후면 부위가 이제 살짝 워밍업이 됐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리버스 런지로 넘어갈 거예요. 이 덤벨로 뭘 할 거냐? 양 옆에
이렇게 무게추처럼 가지고 있을 거고 너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이 아이들과 함께 코어 근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다리 먼저 뒤로 갔다가 돌아오고 왼 다리 가볼게요. 자,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다리를 뒤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보내서 골반이 같이 앉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앞쪽의 근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다리의 무게중심이 많이 없고 뒷다리가 거의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느낌으로 앉는 거 추천드려요. 앉았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앞쪽 발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을 데려오세요. 특히 골반. 그리고 이 덤벨은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고 내 골반, 이 허벅지 옆에 사이드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진행해 줍니다. 덤벨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더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약간 긴 팔 원숭이라서. 자, 두 세트 더 진행을 해볼 거고 자세가 약간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속도감을 내볼게요. 자, 시선은 최대한 앞쪽 정면 바라봐 주시고 리드미컬하게 한 다리 보냈다가 가져오고 한 다리 보냈다가 가져오고 양쪽 다리는 충분히 같이 구부러질 건데 엉덩이의 높이를 바닥으로 내렸다가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앞발의 무게중심 계속 많이 줄 거예요. 앞쪽 발이 무겁게 바닥에 붙어 있고 이 런지 동작을 취한 다음에 내 상체를 앞쪽으로 세울 때 앞발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세워줍니다. 상체가 많이 숙여지진 않을 텐데요. 숙여지는 각은 골반이 접어지면서 자연스러운 각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확실히 맨몸 운동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의 이렇게 웨이트를 쥐고 하는 게 맨몸 동작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심박수도 높이고 운동 효과나 근육의 타깃도 조금 더 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볼게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 평소에 제가 힙업 홈트 하듯이 약간 더 호흡을 가쁘게 가져갈 수가 있고 천천히 진행할수록 조금 더 근육을 정확하고 좀 정교하게 사용하는 느낌이 날 텐데 둘 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1세트 때는 자세를 익숙하게 만들면서 천천히 진행하다가 2세트, 3세트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거 추천드려요. 모두 다 경험을 해보고 내 스타일에 맞는 대로, 목적에 맞는 대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을 세울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하나씩 더. 좋아요. 자, 다음은 덤벨을 하나만 사용할 건데 고블리 스쿼트라는 동작 진행할 거고 세미 와이드 스쿼트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측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얘를 약간 접시 받치듯이 취해 주시고 천천히 골반과 무릎을 활짝 열면서 앉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 사이에 팔꿈치가 살짝 잠기거든요. 그 정도로 깊숙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되는데 평소 스쿼트 하는 것보다는 발을 조금 더 열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가슴 앞에 덤벨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얘가 떨어지지 않게 조금 더 들어주고 이 안에서 스쿼트를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고블리 스쿼트는 그 덤벨에서 사이드 이 손잡이 부분이 원판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헬스장용 덤벨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손바닥, 손볼 부분으로 받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순간에 바닥 강하게 밀어내 주시고 진행해 줍니다. 지금 저는 하나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잡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손잡이가 살짝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받쳐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가볼게요.
손목이 약간 꺾여있지만 이대로 고정을 하면 괜찮아요. 가슴 앞에 두고 마시고 상체를 조금 더 각을 세워둔 상태에서 충분히 하체 근육 이완시키고 일어나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발끝 방향으로 열어주세요. 한 세트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약간 펄스 동작을 추가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두세 번 펌프 동작을 한 다음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 둘, 셋에 올라와 주세요. 다시 앉고 하나, 둘, 셋. 내려가서 조금 더 깊이 앉는 거예요. 또는 내려가서 5cm만 일어났다가 앉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더 맞는 큐잉을 활용해서 펄스 동작 진행 후에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엉덩이 근육을 쥐어 짜주세요. 상체는 고정된 상태로 진행합니다. 하체 자극이 훨씬 더 집중될 거예요. 한 번 더. 다음 동작은 숄더로 넘어갈 텐데 덤벨 하나를 사용할 거고 덤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앞쪽으로 들어주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거는 팔꿈치가 너무 모이거나 너무 벌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되고 내 앞에 얼굴 위치에 얘를 뒀으면 얘를 편안하게 내 어깨에서 허용하는 높이까지만 들어주고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좌우에 분리돼서 덤벨 두 개를 가지고 하는 숄더 프레스를 할 때보다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면서 덤벨 두 개를 들고 하는 숄더 프레스까지 익숙해질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너무 한쪽에 올라가거나 올라가면서 가지 않게 어깨는 두고 이렇게 날개뼈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컨트롤을 해줄 거예요. 가져올 때 훅 떨어뜨리지 않고 이 천장을 살짝 건드렸다가 천천히 가져오는 느낌으로 방향은 수직으로 보내주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두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한 가지 덤벨 하나로 하고 세 번째 때는 덤벨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프레스 덤벨은 한 개로 갑니다. 하나, 둘. 위로 한번 버튼을 꾹 누르고 천천히 가져오는 느낌이에요.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게 어깨 전면에 자극이 될 거고 그 자극점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려면 동작이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의 리듬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턱을 너무 내밀거나 과하게 당기지 않아도 되고 시선은 정면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전면 자극에 집중해주세요. 와, 땀이 터지고 있어요. 저는 은근한 자극에 좀 잔잔하게 땀이 흐르는 이 템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버금이들이 오늘 루틴을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덤벨 하나 더 들고 가볼게요. 자, 내 몸 앞에 두고 위로 업, 내리고 업, 내리고
과하게 어떤 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 방금 전에 느꼈던 내 몸 앞에서 이렇게 덤벨을 들었던 그 자극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 덤벨을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느낌을 덤벨 두 개로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팔꿈치가 어깨보다 뒤로만 가지 않으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이 각도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약간 내 쇄골 앞에서 이 무게를 어깨 근육의 힘으로 어깨 힘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 진행해 주세요. 좋아요. 자, 다음은 해머컬과 레터럴 레이즈 동작 진행할 건데 근육통이 너무 심한 관계로 1kg로 바꾸는 점. 근데 괜히 양심이 찔리네요. 2kg로 갈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한번 팔꿈치를 접고 옆으로 팔꿈치를 멀리 보내주시면 돼요. 접었죠? 옆으로 보냅니다. 몸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 팔을 접을 때는 팔 안쪽 이두근육에 힘을 바짝 주었다가 팔을 멀리 보낼 때는 어깨 근육의 힘으로 팔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다른 이상한 곳에 힘을 주는 느낌보다 팔을 최대한 멀리 보내야지 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반동을 컨트롤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돼요. 한 번 더. 좋아요. 두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팔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요. 내일 촬영이 있는데 펌핑돼서 왕팔뚝으로 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자, 다시 가봅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팔을 뻗어내는 동작할 때는 팔이 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내 몸에서 멀리 약간 아래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팔도 뽑히고 근육도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을 끌고 올 수 있어요. 팔꿈치 고정해서 접어줬다가 옆으로 보냅니다. 접고, 펼치고, 접고, 펼치고. 과하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 근육, 하체 근육 잡아주세요. 자, 한 세트 남았어요. 우리 한 세트 하고 레터럴 레이즈를 무려 100개 진행할 거거든요. 오늘의 정점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으로 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레터럴 레이즈 동작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자, 접었죠? 최대한 멀리 접고 멀리. 좋아요. 이등 가지고 팔의 힘을 풀지 마시고 접었다가 펴지자마자 옆으로 보내셔야 돼요. 팔꿈치를 1cm 덜 편 상태에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근육 느낌 이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접고 완전히 펴지 않고 그대로 멀리 팔꿈치가 멀리 가요. 이두가 아파지고 있어요. 화이팅! 하나 더. 자, 레터럴 레이즈를 할 건데 100개를 한 번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씩 끊어서 10세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가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바로 가야 돼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깨가 불타는 느낌을 잠깐 딴 생각하면서 버려주세요.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가동 범위는 우선 풀로 가져가 주세요. 제가 우리 버금이도 몰래 1kg로 바꿨는데 용서해 주세요. 오늘 2kg로 하면 100개 못할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팔이 완전히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 반동을 살짝 이용해서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멈추면 더 힘들어요. 오호. 자, 벌써 우리 30개 했어요. 어깨가 불타고 있는데 파이팅! 시작! 자, 급발진으로 20개 할게요. 팔을 완전히 그냥 펴세요. 보내면서. 우와, 살아있죠? 어깨 살아있는지 한 번씩 더 만져주시고. 자, 50개 했어요. 시작이 반이다. 아닌데,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갈게요. 자,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100개를 하고 갈 거예요. 덤벨이 혹시 너무 무겁다면 맨팔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자극 오고 힘들 거예요. 주먹 꽉 쥐고 멀리멀리 팔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다 했나? 제가 하자고 했죠? 미안해요. 다시 간다. 고! 이 약간 사레레 100개는 제가 혼자 웨이트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깨가 불타는 느낌으로 이 운동을 마치고 싶을 때. 다시 갑니다. 우, 20개 남았죠? 나 지금 되게 땀 흐르는 것 같은데. 되게 땀 흘렀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라운드 숄더 될 것 같아. 어? 뒤로도 빠질 수 있죠. 갈게요. 우와. 자. 10개 남았어요. 가요! 힘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도 힘들 거예요. 자, 지금 당장 본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가 따뜻한지 체크. 따뜻하죠? 오늘 운동 너무 잘했어요. 수고한 나에게 쓰담쓰담 해주고. 오늘 날 루틴은 근력 운동이다 보니까 약간의 근육통이 맨몸 운동에 비해서 조금 더 올 수 있어요. 매일 하는 것보다는 격일이나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루틴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